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다크라톰이 주걱턱 애니멀 월드 시리즈 가챠를 6개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얘 너무 쉬워 그래. 짠, 이렇게 6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팬 선물로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어떤 주걱턱 애니멀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걱턱 애니멀 월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자도 있고, 돌고래, 팬더도 있고, 악어도 있고, 코알라도 있고, 미어캣도 있다고 해요. 저는 지금 팬더를 너무 뽑고 싶은데, 과연 이 중에 팬더가 들어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걱턱 애니멀 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2,000원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주걱턱 애니멀 월드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나오네요. 자, 일단 피규어 구성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챠와 그다음에 이런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자, 그다음에 범고래인가? 그다음에 팬더, 악어, 코알라, 미어캣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애니멀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중에 첫 번째로 뽑은 것은 돌고래인가? 이렇게 주걱턱인 돌고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꼬리가 없잖아요. 꼬리는 요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꼬리까지 이렇게 달아주면 첫 번째 주걱턱 애니멀은 돌고래. 범고래인가? 돌고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턱이 우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떠다닐 것 같은 고래가 나왔어요. 이것도 은근히 귀엽네요. 턱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고래이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을 개봉했을 때 돌고래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에 한번 노란색을 개봉해 볼게요. 이 노란색은 어떤 애니멀이 나올지. 뭐야? 오, 악어인데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어. 왜 이렇게 무섭게 포장을 해 놓은 거야? 짠. 두 번째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주걱턱 악어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악어에 대한 디테일은 되게 잘 살려놨는데요. 이 주걱턱 때문인지 뭔가 악어가 되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웃기게 생긴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주걱턱 애니멀은 악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세 번째는 이 빨간색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은 무엇이 나올지. 오! 사자. 오, 주걱턱 사자가 나왔어요. 뭔가 왜 이렇게 귀엽지? 사자인데 하나도 안 무섭고 이렇게 턱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만져주고 싶다.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세 번째는 주걱턱 사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세 개를 개봉해 봤는데요. 세개 전체 다 일단은 중복은 없었어요. 자, 이번에 이 노란색 한번 개봉해 볼게요. 노란색은 무엇이 나올지. 우와, 네 번째는 미어캣이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꼬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미어캣 두 마리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주걱턱으로 보초를 서고 있는 미어캣이 나왔어요. 얘네도 너무 귀엽네요. 이것 봐. 손바닥에 올려놓으니까 되게 작아. 다른 적들이 올까봐 되게 긴장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나온 주걱턱 애니멀은, 주걱턱 미어캣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까지 하나도 중복이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무엇이 나올지, 제가 뽑고 싶어하는 팬더가 나올 것인지, 얘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악어 중복이 나왔네요. 아쉽다. 요거는 제가 뜯지 않고 다시 넣어서 보관을 해 놓을게요. 요거는 제가 이벤트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 나왔던 악어가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이 하나에 제가 그렇게 뽑고 싶어하는 팬더가 들어가 있을지. 자, 한번 뜯어볼게요. 마지막은 따라라란. 고래가 또 나왔쇽. 네, 마지막은 아쉽게도 이번에 아까 처음에 뽑았던 범고래, 돌고래가 또 중복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완전히 뜯지 않고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이벤트 때 상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쉽다. 네,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선물로 받은 주걱턱 애니멀 월드 6개를 한번 개봉해봤습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중복이 나왔어요. 이 노란색은 또 중복으로 악어가 나왔고요. 이 빨간색은 이 범고래가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중복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 다시 봉인을 촥 해가지고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때 요 두 개를 상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걱턱 애니멀 월드 구매하실 분들은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재미있는 영상 바로바로 찾아가니까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